맞아요.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. 심판제라 이실제라서 이제 그냥 뭐 아까 목천에서 45분 걸리더라고요. 갈마도까지. 아까 사고 날 뻔했어요, 목사님. 깜빡이도 안 켜고 그 저기 그 IC에서 이렇게 그 톨게이트에서 들어온 차가요. 기차 보고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. 대각선으로 1차로까지 날아가는 거예요. 차가 대각선으로.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, 목사님? 그냥 대각선을 이렇게 쭉 깜빡이도 안 켜고. 와, 차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. 간신히 피했네. 막 옆으로 넋 놓고 있다가 옆으로 그냥 와 씨.